베스트5 소개를 해드리죠. 홈팀 KB 스타즈 홍아란, 장하정, 변현아, 그리고 커리와 정미란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서동철 감독입니다. 네. 원정팀 신한은행입니다. 김규희, 조은주, 박주영, 김단미와 비어드가 먼저 나왔습니다. 임다식 감독입니다. 네, 신한은행도 그랬고 네. KB 스타즈도 그렇고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제기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경기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김규희와 홍아란의 포인트 가드 대결 좀 흥미롭고요. 그렇죠. 변현아 선수가 또 얼마나 터트려주느냐. 이 김단비 선수와의 매치업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매치업이 상당히 재밌는 매치업이 많아요. 그렇죠. 볼거리 상당히 많이 제보가 있습니다. 네, 1쿼터 팀워프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장 쪽은 KB 스타즈. 허리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니어드가 먼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홍아란이 왼쪽으로 갑니다. 변현아. 조은주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커리. 페인트전 돌면서 던지는 과정에서 블락샷 걸렸습니다. 여드 네, 선수가 요즘 수비를 정말 잘해준다 그랬는데 벌써부터 블럭을 하나 네. 기록을 하네요. 김단비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 정밀한의 네. 파울입니다. 네. 네, 김대기 선수가 지난 경기 우리은행전에서 파이팔 퇴장을 당했었죠. 네. 오늘 경기에서는 파울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난 경기도 김단비 선수가 득점을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데요. 네. 11득점 우리은행과의 그렇죠. 경기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규희, 김단비가 받았습니다. 홍아란 상대로 골 밑에서 슛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잡는 아. 과정에서 홍아란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너무 강한 슛이었어요. 아마 선수들 모두 이제 지난 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했기 때문에 네. 많은 준비를 오늘 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첫 슛을 넣어야만 아마 선수들 컨디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조은주가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KB 스타즈가 잡았습니다. 변현아. 찼어요. 들어가다가 본인이 올려봤는데요. 그렇죠. 짧았습니다. 네. 그리고 곽주영이 좌우를 살폈습니다만. 네. 우선은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네, 양팀 모두 맨투맨 패스를 수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선수들 네. 아마 1쿼터에는 조금 전 슛 밸런스나 또 코트 밸런스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홍아란 선수가 수비하다가 반칙을 범했는데요. 계속해서 김단비 선수와 홍아란 선수가 매치업이 됐을 때는 김단비가 골 위쪽에서 인사이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일단 뭐 글쎄요 효과적으로 공격을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반칙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양팀 득점은 없습니다. 조은주의 패스 박주영 거쳐서 김규희까지 왔습니다. 김단비 바운드 패스를 골밑 쪽으로 박주영이 다가갑니다. 한 명 속였고 다시 한번 올려놓는 과정에서 네. 득점 올려줍니다. 글쎄요 박주영 선수가 점프는 하지 않고 스텝만 빼고서 살짝 올렸는데 그게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홍아란이 정면에서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아, 홍아란 선수 제가 요즘 석점슛이 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대로 한 방 넣어주네요. 홍아란의 석점이 터지면서 KB 스타즈는 첫 득점을 석점으로 장식을 합니다. 네, 홍아란 선수가 요즘 41.2%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단비의 골밑 돌파. 좋네요. 계속해서 신한은행은 KB 스타즈의 골밑 공략을 경기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펜트존 안에서의 공격,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를 거머쥔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돌파를 이용해서 아마 승률 높은 어떤 그런 경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볼 수 있습니다. 네, 반칙 풀렸습니다. 비어드 선수죠. 커리를 수비하던 비어드. 비어드와 커리는 신장은 커리 선수가 2cm가 더 큽니다. 네. 자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그렇죠.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그 미국에서는 저는 포스트업을 하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상당히 오늘 경기에서는 뭐 인사이드에서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하정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단비가 예. 공을 빠뜨립니다. 그래서 비어드 선수가 패스가 잘해줬지만 김단비 선수가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볼이 네. 밖으로 나갔어요. 좀 셌던 것 같아요. 네. 좀 강도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비어드 선수가 스트링맨 선수에 비해서 공격력은 떨어집니다만 수비는 더 세트하게 수비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뭐 신장적인 부분에서 인도가 80cm 그리고 예. 자세나 스피드 또 노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정밀한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커리 다시 바깥쪽 빼줍니다. 그렇죠. 변현아 파고듭니다. 반대쪽에 강하정 쏩니다.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는 비어드 가로채기
다시 빼내는 케미스 타진. 권현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네. 아쉽네요. 네, 선수가 잡았을 때 드리블로 치면서 골이 사이드라인을 넘어갔어요. 네. 일단 강하정 선수가 어느 상황에서든 한 골을 넣고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 우리은행과의 경기 때 4득점이었고요. 그렇죠. 최근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오늘도 초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비의 변화를 줬죠. 네. 비어드가 속이고 득점 올려줍니다. 좋네요. 지금 신한은행의 득점은 모두 다 골밑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확률 높은 공격 형태를 가져가는 신한은행이요. 네. 6득점을 모두 골밑슛으로 기록하고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외곽 쪽에서 돌리고 있는 데비스타즈 커리 다가갑니다. 바로 체기 비어드. 파울로 인정이 됐죠. 비어드 선수는 상당히 손끝이 여물고 아마 빠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커리 선수도 스틸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비어드 선수도 빠른 것 같아요. 보세요. 순간적으로 쳤습니다. 네. 게임 반칙 두 개째입니다. 네, 파울로 인정이 됐어요. 네. 변현아 이어받았습니다. 베이스라인 스핀 무브 반대쪽 내줍니다. 빠르게 홍아람 쪽으로 던져봅니다. 석점 짧았고요. 림에 맞았나요? 네, 맞았습니다. 끝까지 볼을 달려내는 정기란 선수네요. 네. 변현아가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김규희의 반칙. 그렇죠. 파티플레이 좋았고요. 거기서 따라가던 김규희 선수의 파울입니다. 네. 김다식 감독은 네. 이 다 반칙이 나온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에 대한 그렇죠. 불만인데요. 예. 파울이냐. 네. 쏩니다. 강하정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커리. 리바운드 과정에서 루즈볼 커리 나왔어요. 네. 좋은 주의 반칙입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신한은행이 더 많은 공격 리바운드를 평균적으로 잡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공격 리바운드. 하지만 오늘 경기로 봤을 때는 KB스타즈가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비 형태에서 빨리 돌아서거나 수비자, 자기 수비자를 빡세우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수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동철 감독의 작전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공격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리바운드 해. 괜찮아. 리바운드. 대신 리바운드. 수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자, 볼 쪽은 나가서 프레쉬를 해주라고. 아정이도 나가서 프레쉬 해주고. 자, 포스트 쪽도 쉽게 잡게 해주면 안 되지. 조니도 맨투맨도 포스트 쉽게 잡게 해주면 안 된다고. 아까처럼 커팅 주면 안 돼. 반대쪽 잡아줘야 돼. 자, 지금 봐. 바파이브를 해. 정확하게 해봐. 지금 인사이드 노려봐. 자, 여기서 오가 여기서 스피드하고 스피드할 때 미라니가 스피드 잘 이용해서 너한테 뚫어 최소한 스위치 만들어야 돼. 그래서 스피드하고 바이브 찬스 봐. 인사이드 신경 쓰지 말고 해. 오펜스 좀 발발하게 하고 수비에서 에너지를 쏟으라고. 괜찮아. 서동철 감독은 공격보다 수비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인사이드에서 쉽게 공을 잡게 하지 말아라. 일단 6점 모두 인사이드에서 당했던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 공격이 안 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은 이제 약속대 플레이를 하라는 그런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네. 아직까지 KB스타즈는 홍아란 선수의 석점밖에 없습니다. 네. 6-3 뒤져있는 KB스타즈의 공격입니다. 허리 받았습니다. 두 명의 수비가 따라붙자 빼줍니다. 오른쪽 코너 변현아 다시 정밀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커딘 커리 올려놓습니다. 네. 커리 선수의 커트플레이가 상당히 좋고요. 네. 지금 뭐 외곽에서 정밀한 선수도 외곽슛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서서 패스하면서의 공격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박주영 서동철 감독 아시죠? 네. 홍아란 빼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비 형태가 3-2 존을 쓰면서 박준 선수의 골을 뺏어냈어요. 네. 변현아 허리 쪽으로 쏩니다. 허리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어드. 이번에 김규희 쪽으로 박주영이 던져봅니다.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다시 조은주가 네. 잡아냈고요. 공격제한 시간 24초로 돌아왔습니다. 코너 쪽에서 던져봅니다. 석점 실패. 빠른 공격을 해야 되는 KB 스타즈입니다. 네. 서동철 감독의 수비 지시 이후에 신한은행이 두 차례나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일단 수비 변화가 왔고요. 네. 거기에 붙여서는 외곽의 슛을 하든 인사이드 슛이 들어가서 톨밑으로서 패스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게 열치 않은 그런 수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현아가 김단비를 상대해서 1대1을 만들었고요. 득점 네.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변현아 선수 80년생, 김단비 선수 90년생입니다. 10년 차예요. 네. 네. 아, 좋아요. 다시 외곽. 그렇죠. 짧은 패스. 아, 저게 패스가 들어갔다면 언더로 올렸을 텐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공격 리바... 리바운드 잡는 과정. 그렇죠. 리바운드 과정에서 코리와 조은주 선수의 골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아. 막고 나갔네요. 네, 놓치고만 네. 조은주 선수요. 아까 김규희 선수도 자 방어됩니다. 골밑까지 잘하시네요. 홍하란 선수 홍하란이 1쿼터 초반에 5점을 기록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홍하란 선수 좋아하는 팬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완벽하게 뚫고 뉴욕으로 성공하는 홍하란 선수요. 비어드가 올라가는 과정인데 터치아웃 됐습니다. 그렇죠. 공격 과정은 좋았지만 마지막 마무리에서 흔들린 네. 그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서동철 감독 작전 시간 이후에 신한은행은 득점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다식 감독이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서동철 감독의 작전은 맞아떨어진 그런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엔 임다식 감독 작전 시간인데요. 들어보죠. 어? 야, 제자리에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내역을 줘. 그리고 오펜스는 다 자기 자리에서 야, 뭐 어떻게 쓸데없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기 자리에서 살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외곽에서 자기 자리 좀 잡고 있는 거 아니냐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돼? 김남기! 아니, 뭘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자리 제스가 나냐고, 지금? 어, 수비를 안 해? 야, 수비를 안 해, 오늘? 야! 야! 수비 안 해! 후대계 선수들에게 질책을 하네요. 네. 지금 선수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 우리은행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선수들이 거의가 임다식 감독 말에 비하면 서 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또 김규희 선수가 홍하란 선수에게 그대로 뚫리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비가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임다식 감독 이야기는 공수에서 모두 서 있다. 네. 자리를 붙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선수들이 서 있고 싶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어떤 작전에 의해서 수비 형태 또 공격 형태가 만들어질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네. 정밀한이 맞았습니다. 앞서 있는 KB 스타즈 변현아 골밑 쪽으로 커리죠. 그리고 리버스 골밑 성공입니다. 네. 변현아 선수의 어시스트 상당히 좋았고요. 네. 마지막에 커리 선수의 마무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크린을 이용해서 잘 돌아 들어갔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KB 스타즈 이 3-2 형태의 존을 상당히 지난 경기에서도 우리은행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주영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네. 박주영 선수의 장기입니다. 스텝을 놓고 한 발을 빼서 피봇에 의한 공격이 성공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쪽에서 득점을 올려준다면 지역 수비를 계속 쓸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저기서 또 이제 외곽에 석점이 한두 개만 들어간다면 네. 그대로 좀 풀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지역 방어입니다. 자, 변현아가 빠져나왔습니다. 네, 따라가던 김단비 선수의 타워 인정이 되네요.
첫 번째 게임 마치. 역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마려운 안 들으니까 스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접촉이 되면서 저렇게 파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손보다 발이 더 빨랐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발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 변일 선수에게 뚫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팀 파울에 걸려있는 신한은행. 변현아 잘 들고 들어갑니다. 12대 8로 앞서있는 KB스타즈. 변현아는 71%의 자유투입니다. 1쿼터에 자유투 두 개 모두 기록합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변현아 선수가 16득점을 넣어줬어요. 네. 아마 오늘 경기도 현재 4득점 넣었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얼미 쪽으로 넣어줍니다. 미어드. 뛰어들어가야죠. 나왔고요. 네. 김단비가 쏩니다. 네, 에어볼 다시 주워서 골 밑에서 김규희. 네, 김규희 선수가 뭐 패스를 받은 것처럼 쉽게 2득점 올려놓네요. 네. 13대 10. 1쿼터 남은 시간 2분 15초입니다. 홍하나 다시 한번 김규희를 상대로 들어가다가 바깥쪽 빼줍니다. 변현아. 변현아가 들어갑니다. 오른쪽 코너. 패스가 좋지 않았고요. 속였습니다. 정밀한 2점 실패. 리바운드. 자, 그리고 다시 커리가 이어받아서 골밑 득점입니다. 아, 커리 선수가 오늘 뭐 그래서 루즈볼 상황에서 다 볼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1쿼터 6득점. 그렇죠? 박지영 선수가 또 괜히 올라갔다가는 바스켓 카운트를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뜨지 않았습니다. 네, 살려내는 과정이었는데 득점에서 쫓아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부분이었는데 박지영 선수 볼을 잡지 못했거든요. 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김규희 선수가 그 볼을 잡아냈어요. 네. 돌파하는 과정. 커리 선수가 뒤에서 치면서 터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중. 계속 지역 수비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터치가 커리 선수가 되면서 네.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커리 선수가 볼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한번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김규희 선수가 시야에 가려서 네. 커리 선수가 그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1쿼터 후반에 쓰고 있는 KB스타즈의 지역 수비는 잘 먹히고 있네요. 네, 그렇죠. 통하는 패스 커리 쪽으로 왔습니다. 골밑까지 그리고 단번에 들어가서 득점 올려줍니다. 지금 승점 상황이기 때문에 커리 선수의 슛을 막지 못했습니다. 1쿼터에만 8득점 올려주고 있는 모니크 커리. 네. 17대 10입니다. 반대쪽 코너에서 조은주가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잡는 조은주 바깥쪽 비어드 한 발 다가가서 던져봅니다. 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강하죠. 변현아가 대각선 뛰고 있는데 변현아가 받았습니다. 두 명의 수비 가로채기 비어드. 변현아 가져가네요. 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홍하란이 따라붙습니다만. 예, 홍하란 선수 그냥 넉넉히 뛰어들어가진 않습니다. 꼭 볼을 한번 건들고 들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강하정의 반칙. 네. 36초가 남은 가운데 이제 팀 파울 3개째입니다. 그렇죠. 파울 관리도 상당히 잘해줬고요. 네. 3-2 존인데 저 존이 변칙적인 존이에요. 정상적인 3-2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3-2에서 강하정 선수가 한 앞에 네. 탑을 맡으면서 빡세런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비행접수처럼 앞을 만들면서 드롭존도 만들 수 있고 아. 저희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네.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하드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야, 공 흘리는데요. 흘러나갑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이것을 타임을 이용을 한 공격을 해야 돼요. 수비는 분명히 볼이 있을 상황에 거리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가 이제 골 뒤에서 한 선수를 뒤로 스크린을 걸고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실책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샤클락 게임 끝락 한 1초 정도 차이 나고 있는데요. 홍하란이 다가갑니다. 2점 실패. 자신 있게 올라갑니다. 홍하란 선수. 비어드 쪽으로 볼 빼줍니다. 반대쪽. 김단비 쏩니다. 짧아요. 에어볼 되면서 이렇게 네. 1쿼터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17대 10, 7점 차. 홈팀 KB스타즈가 앞선 가운데 1쿼터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에서 초반에 잘 가져가던 신한은행이 상대편 청주 KB스타즈가 수비에 변화를 주면서 지금 많이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각정 선수죠. 각정 선수가 일어서지 못하는데요. 네. 무릎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1쿼터가 17대 10으로 끝났습니다. 2쿼터에 박정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 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청주체육관입니다.
KB스타즈와 신한은행의 4라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쿼터 끝이 났는데요. 17-10. 최다 점차는 7점 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1쿼터 말미에 박주영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지금 운동화를 벗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목 부상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이었었어요. 예. 발목이 돌아갔네요. 네, 뒷걸음치 치면서 볼을 빼준 이후에 잘못 디뎠네요. 왼발이 발목이 좀 돌아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어느 정도 부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2쿼터 시작됐습니다. 2쿼터에는 신한은행은 김현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윤아도 들어가 있고요. 변현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링랜도 들어와 있는 신한은행. 2쿼터 들어서는 이제 득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교체를 했어요. 그렇죠. 항상 막 요즘 들어와서 최윤아 선수가 2쿼터에 들어오는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스트링랜 선수도 그렇고요. 네. 김현주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가 존을 섰을 때 꼭 들어와서 석점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링맨. 올림 패스. 네, 오늘. 맞습니다. 신혜인 선수의 BOD 패스도 그렇고 또 스트링맨 선수의 패스도 잡지 못하는 그런 자책적인 실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은다시 감독이 화낼만 하네요. 네.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향에 있는 선수들을 독려하고 또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앞서 김단비 선수도 공을 놓쳤었고요. 그렇죠. 수비 형태가 바뀌었죠. 투수리 형태의 수비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KB스타즈는 김수현 선수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 변현아. 공격 제한 시간 4초. 강하정 쏩니다. 석점 성공. 강하정 선수. 2쿼터 들어서 석점 집어넣고 있는 강하정입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강하정의 석점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2쿼터에 들어갑니다. 20-10. 정면에 최윤아입니다. 계속해서 지역 수비를 사용하고 있는 KB스타즈. 오른쪽에 김현주. 조은주가 다가갑니다. 공 놓치는 과정. 네. 그러나 그 전에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쿨맨 선수죠. 일단 수비 형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태로는 쓰리투 같은데 어떤 공을 움직였을 때의 수비 변화가 정상적인 썰은 쓰리투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허리와 스트링맨은 맞대결을 펼치지 않고 있고요. 터치아웃 됐습니다. 스트링맨을 쿨맨 선수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다준 선수가 투입이 되나요? 네. 박다준 선수가 지난 그 2군 리그에서 한 경기에서 석점 슛을 8개를 집어넣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아마 김대민 선수의 공이 안 좋다 보니까 박다준 선수를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네요. 석점이 좋기 때문에 지역 수비를 깨기 위해서 집어넣는데요. 네. 반칙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유투 2개. 스트링맨 선수가 공격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자유투를 얻게 되는 상황이죠. 네. 김수현 선수의 파울이 첫 번째 게임 반칙입니다. 이렇게 스트링맨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든 득점을 올려주는데요. 골밑 쪽에서 득점을 시도하다가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평균 19.6 득점, 리바운드 8.9개, 득점 부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김담이 선수가 흔들려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돌아 나오네요. 자유투 2개 중에 한 개만 성공시켰습니다. 홍하란 콜맨. 변현아가 정면에서 스크린 이용해 봅니다. 다시 빼주고요. 콜맨. 자, 방향 바꾸면서 변현아 쪽으로. 공격 제한 시간은 4초로 떨어집니다. 콜맨 투입. 강하정 돌면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만 홍하란이 잡아주고 다시 한 번. 역시 빨라요. 홍하란 선수. 변현아의 패스 바깥쪽으로 옵니다. 콜맨이 쏩니다만 실패. 다시 잡죠. 떨어진 쪽은 변현아 앞쪽이었고요. 네. 김지현이 콜맨 득점을 합니다. 결국은 세 번의 공격에서 넣어주고 마는 KB스타즈입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해놓고 문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리바운드가 안 됐어요. 네, 리바운드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신한은행이에요. 네. 지금은 킥골이죠. 신한은행이 6개 팀 중에서 득점이 가장 좋은 팀인데요. 예. 1쿼터에 10득점밖에 올리지를 못했고요. 그렇죠. 지금 2쿼터도 자유투만 1득점.
득점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저조합니다. 네. 아, 또 실책이에요. 아, 이 수비를 뚫지 못하게 된다면 네. 일단 초반 주도권을 완전히 KB 스타즈 쪽으로 내주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 KB 스타즈를 신한이가 상대를 했을 때 네. 정확한 어떤 승부를 걸 때는 이런 수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스매치에서 지금 박태정의 마치죠. 네, 빨리 볼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네. 박태정 선수의 파월이 인정이 됐네요. 박태정 선수와 김현주 선수를 넣어서 외곽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던 임다식 감독인데요. 지금 네. 뜻대로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상대편 수비가 무엇인지를 선수들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이 다시 직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임다식 감독 이야기 들어보죠. 좋아, 안 좋아. 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세컨드 리바운드로 몇 개를 주는 거야. 어, 야, 그리고 3-2에서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 아, 나 참. 아니 왜 안 하던 걸 하냐 오늘? 어? 아, 디피야, 아, 리바운드가 돼야 뭐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얘네 지금 슛 들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리바운드라 리바운드 안 하잖아 지금. 아까 이 완포로 들어가. 네가 여기 지금 세킨 하고 있으라고. 키나 여기야. 여기 스크린 돌아 말이.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어? 이렇게 가지. 이렇게 빠지라고. 이때 세킨 이쪽 들어가고 여기 좀. 너가 이쪽 여기 있으라고. 여기 내려가라고. 어? 아, 너는 빠져 나오면 쏘란 말이야. 연기가 여기야. 너는 여기라고. 너는 여기 내려가고. 알겠어? 야, 얘네가 완전 서 있을 때가 기다려주란 말이야. 자, 김다식 감독은 선수들이 평소 하지 않았던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어, 그렇죠. 평소에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 실책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네, 편히 준 패스를 잡지 못하는 부분. 또 리바운드 볼이 떨어졌는데 세컨드 리바운드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임다식 감독은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여라 얘기를 해주고요. 선수들이 아마 정신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있는 KB 스타즈의 공격입니다. 연연아 다로챙이 네. 스트링맨 앞쪽으로 뛰고 있습니다. 3대 1 상황이죠. 홍아란이 다가가서 반칙을 끊었습니다. 네. 홍아란 선수가 잘 끊어졌습니다. 네. 지금 3대 2 상황이란 분명히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보세요. 아, 툭 치면서 파울이 인정됐어요. 최윤아가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3-2 지역 방어를 쓰고 있는 네. 아, 이 수비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현주가 던집니다. 그리고 에어볼이 됐고요. 다시 돌면서 아. 슛하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네, 강하정 선수죠. 아, 수동작으로 지금, 인정이 됐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작전에서 정확하게 슛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찬스가 나서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슛에서는 움직임이 볼이 어디로 가는 거에서 정확하게 딱 맞게 수비 형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짜증이 어떤 선수는 어떻게 등을 받고 각도까지도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공격 패턴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홍아란 선수가 개인 반칙이 3개째가 됐습니다. 방금 전 반칙이 홍아란 선수의 반칙으로 지적이 되면서 네. 반칙이 3개, 벤치로 불러드렸고요. 심상영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조은주의 자유투 2구는 실패. 신한은행이 자유투도 하나씩밖에 넣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올 수가 있어요. 성형 다가갑니다. 워낙 가장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김수현 1-1인가요? 골밑 쪽으로 골밑! 좋아요. 2명 붙여놓고 잘 빼줬네요. 그렇죠. 김수현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네. 손에 선수의 골밑으로 그렇죠. 컨트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명을 붙여놨고요. 스트링맨의 시선을 다 끌어놓고 해주는 패스였습니다. 그렇죠. 스트링맨이 콜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못했어요. 네. 최윤아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만 받았습니다. 블락샷! 콜맨! 그리고 베이스라인
다시 한번 슛. 골 밑에서 스윙맨 마무리 풋백 득점해줍니다. 스테인 선수가 골 밑에서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컨리바운드 잡을 수 있습니다. 네. 24-14 10점 차. 변현아 받았습니다. 골 밑쪽으로 김수현이 다시 한번 페인트 존에서 바깥쪽 빼줬고요. 변현아 다가갑니다. 올라가는 과정 잘죠. 정의 연결했습니다. 박다정의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박다정 선수가 변현아 선수를 맞기에는 좀 버거우셨대요. 일단 신한민 같은 경우는 멘트리스에서 스위치 디펜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다정 선수가 스위치를 하면서 변현아 선수를 수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유투 1분의 실패입니다. 오늘 경기는 4득점에 리바운드 1개 있는 변현아 선수입니다. 네, 양팀의 선수들이 물론 득점은 24-14지만 움직임이 그렇게 싹 원활하진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유투 2개 중에 1개만 성공. 커리가 2쿼터에는 쉬고 있고요. 앞서 1쿼터 때는 스트링맨이 쉬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신한은행은 다시 김단비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박정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코트 위에 모습을 보입니다. 예, 조은주가 빠졌습니다. 김현주의 패스, 스트링맨. 먼 거리에서 김현주가 집어넣습니다. 아, 바로 이 한 방을 기다렸던 임대식 감독입니다. 네. 한 거리가 18m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멀다라고 느껴졌는데 네. 그대로 빨려 들어가네요. 25-17 가로채기 김단비. 네. 자,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김단비. 지금은 신성영 선수가 파울을 하려고 좀 부딪혔거든요. 근데 김남희 선수가 밀쳐서 넘어졌어요. 네. 그럼 대부분 김남희 선수 대부분의 선수는 스톱을 하는데 그대로 채공 기간을 이용을 해서 채공력을 이용을 해서 예. 이 득점을 넣어주네요. 야, 순식간에 쫓아왔습니다. 25-19 6점 차로 좁혀드렸고요. 네. 서동철 감독이 작전 시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지역 수비가 잘 되더라도 외곽에서 한 방, 그리고 석공을 한 방 허용하게 되면 수비를 또 쓰기 힘들 텐데요. 아, 그렇죠. 일단은 또 혼잡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수비를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너 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주려고만 해. 너 해, 너. 자, 수비 봐. 좀 나올 수 있어. 올아웃이라고. 저기서 네가 원하는 주구는 네가 커팅부터 시작해. 그리고 다음에 올라와 수현이 그 다음에 해. 여기서 슛봐. 여기서 딱 만약에 쳤으면은 자. We got team foul. 저 지워주 해봐. 자, 이 스크린을 정확하게 하고 스위치하면은 롤 미다웃 해줘. 자, 다시 수비부터 해. 리바운드. 저 백 차라는 것도 잡아야지. 김현주 쪽 빨리 길게 나가주고 누가 나가든간에 김현주 쪽. 뭐 올라올 공격을 하라고 했지만 맨투맨의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을 걸고 스크린이 걸어서 스위치가 됐으면 롤러가 밑으로 빠져와라. 거기에 따르는 파생들을 공격을 하자는 그런 주문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신상현 선수가 마음 먹고 반칙을 하려고 들어갔는데요. 예. 상대가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죠. 김단비 거기서 선수가. 오히려 몸이 부딪히니까 심성현 선수가 나가 떨어지고 네. 김단비 선수는 저 보세요. 체공력 대단합니다. 김수현 선수 볼 손에 맞춰주긴 했네요. 예. 강하정이 정면에서 들어갑니다. 아, 오늘 강하정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코트의 두 개째의 석점 슛이 통과가 됩니다. 네, 28-19. 자, 수비는 계속 같은 지역 수비를 쓰고 있는 KB스타즈네요. 그렇죠. 김현준 선수의 석점 한 방으로는 이 수비는 풀지 않겠다는 네. 서동철 감독의 생각이에요. 김단비 거쳐서 김현준 쪽으로 왔습니다. 박주영 두 명의 수비. 골밑 쪽으로 최윤아 공격시간 시간 2초. 시간 1초. 제가 못 봤어요. 바깥쪽으로 빼는 과정에서 샷클락 걸립니다. 아, 최윤아 선수가 비스를 끌고 들어와서 20초 샷클락을 보지 못하는 각도에 있었거든요. 네. 실책이 하나 나왔네요. 수비는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김윤희 선수 석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생각이에요. 선수 학교 입장에서는 콜맨 연연아가 인사이드에 있습니다. 볼 투입됐습니다. 자, 골 밑에서 강하정 버려 반칙 얻어내면서 자이언트 두 개. 그렇죠.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페이크도 안 했는데 그 슛을 블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떠버렸거든요. 조금씩 흩어지면서 보세요. 볼을 잡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리고 이 스트링 선수가 사실 5번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포지션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속인 동작에 속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속인 동작도 아니었었어요. 볼을 완전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냥 바운드가 한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비어드 선수가 나오니까 커리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예. 아, 양 팀의 감독들 신경전입니다. 네. 네. 철저하게 매치업은 비어드와 커리, 스윙맨과 콜맨이고요. 강하정이 자이언트 1구 집어넣습니다. 2쿼터에만 7득점입니다. 석점 2개 있습니다. 비어드가 나오자 이제 커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8득점 모두 2쿼터에 기록하고 있는 강하정입니다. 30대 19, 11점 차. 최윤아의 패스. 자, 박주영이 빼줬습니다. 김담비 석점 들어가지 않고 탭아웃. 마지막 터치는 김수현 선수의 터치로 네.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 갈라주긴 하는데 슛이 안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지금 슛이 많이 흔들리는 신한대의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김담비 선수 쪽으로 완벽하게 빼줬는데요.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요. 지역 수비를 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손끝에 걸렸습니다만 다시 최윤아가 받았습니다. 골밑까지 파고들다가 올려놓습니다만 반칙. 네. 자이언트 두 개. 다리가 걸리면서 파울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네. 두 명의 사이로 최윤아 선수가 잘 뒤집고 들어갔네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쿼터 3분 23초 남아있는데요. 19득점. 저조한 득점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신한은행이 92점을 넣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오늘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KB스타즈의 수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KB스타즈가 지난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도 이 수비를 섰는데 우리은행이 이것을 뚫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은행이 이제 60점대 물론 이제 두 팀 모두 66대 65로 60점대 경기력을 가져왔습니다만 네. KB스타즈가 사실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인데 최근으로는 수비력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류 구속을 각 팀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진정형의 패스 허리 받았습니다. 비어드를 앞에다 두고 던져봤습니다. 블락샷. 마지막에 이제 맞고 나갔기 때문에 다시 KB 볼이 선언됐습니다. 비어드 선수가 몸싸움을 아주 잘해주네요. 네, 정확하게 뭐 스텝을 놓고서 수비하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들어와도 피하지 않고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커리 수비는 미어드 바깥쪽 김수현 공격 제한 시간 5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는 최윤아 미어드가 받아줍니다. 골밑까지 빠르게 올려놓습니다만 길었고 리바운드는 변현아. 이번엔 KB스타즈의 그렇죠. 석공 상황 왼쪽에 네. 심성영 오른쪽에 커리 상황인데요. 강하정이 가운데만 됩니다. 들어가도 그냥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커리 다시 파울이에요. 자이언트 두 개입니다. 네. 이어드는 개인 마치 세 개째가 됐습니다. 자, 이어드 선수가 이제 손이 빠르다 보니까 계속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나오고 있어요. 네. 모니크 커리가 1쿼터에만 8득점 올려줬고요. 2쿼터에는 쉬고 있다가 비어드가 나오니까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8득점, 자이언트는 1구 실패. 최근에 이 자유투가 또 승부를 결정짓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좀 잘 넣어줘야 되겠어요. 네, 그렇군요. 결국 마지막 승부를 보면 자유투를 다 넣은 팀들이 승리를 잡는 그런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유투를 대신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뛸 수 없는 부상이라면은 예. 대체 선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좋아요. 박지현 블락샷 김수현. 네. 지금
정확하게 3피 조언을 깨달아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김 선수가 날라들어오면서 부각사에 네. 성공이 됐습니다. 글쎄요, 너무 느긋했나요, 박정 선수가? 타이밍 기가 막혔죠. 네. 공격자의 시간 6초입니다. 박주영 선수도 웃어보네요. 슛컷이 없어요. 남은 시간 6초. 자, 길게 일단 뽑아줍니다. 네. 5초, 4초. 그리고 커리가 빼냈습니다. 바로 채기. 네. 커리. 변현아 쪽으로. 반대쪽에 심성영. 살짝 빼주는데 이 패스 손 맞고 강하정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오늘은 볼이 모두 K스타즈 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골밑 쪽으로. 김수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시 잡아서 던졌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윤아 선수가 쳐졌죠. 최윤아. 김주희. 최윤아가 들어가 봅니다. 자, 바깥쪽에서 김주희가 다시 치고 들어가면서 빼주는데요. 비어드 2점 성공입니다. 네. 저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양쪽 로포스트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하면은 그것을 맡겨서는 어렵습니다. 네. 일단 뭐 3-2 존이기 때문에 밑선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거기를 직접 공략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김수현 선수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하정 베이스라인 블락샷 박주영 살려냅니다. 자, 조금 전에 당했던 블락샷을 되갚았는데요. 비어드 기록고 비어드 선수가 10개를 실책을 하네요. 네. 다 넣어줄 수 있는 골인데 마지막에 흔들리는 부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가 짜증을 냈는데요. 강하정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성영 선수가 빨리 패스를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인상을 좀 썼어요. 예. 이제 2쿼터는 48초 남아있습니다. 반대쪽 완벽하게 열린 상황. 김경희의 석점. 아, 김기희 선수가 2쿼터에 석점을 넣어줍니다. 네. 점수가 5점 차로 좁혀집니다. 그렇죠. 역시 뭐 2-3위팀 같네요. KB스타즈가 앞서서 이 성공 상황에서의 득점 못했던 부분이 또 이런 실점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됐네요. 그렇죠. 변현아. 바로 채기. 같이 굴렸습니다. 김기희 선수 이렇게 되면 4개째만 파울이에요. 네. 일부 신하는데 팀파울에 걸려있는데요. 네. 양팀분들이 팀파울에 걸리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작업해요. 아직 못하겠어요. 팀파울 맞습니다. 네, 김경희 선수. 19.1초 남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벤치 뒤쪽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잘 들고 들어갑니다. 오늘 6득점째 변현아. 홍하란 선수가 오늘 경기 초반에 1쿼터에 5득점 올려주면서 아주 잘 풀었는데요. 반칙이 3개다 보니까요.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변현아 자유투 2개 모두 넣었습니다. 33-26. 남은 시간 18초. 패스가 죽고 마땅치가 않은데요. 비어드가 쏩니다. 지금은 마음먹고 돌파한 모습이네요. 네. 시간이 좀 아쉽게 느껴진 강하정 선수였군요. 자, 이렇게 해서 2쿼터 종료 33-28입니다. 계속해서 KB스타즈가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비어드 선수가 김파울 4개 또 홍원아 선수가 김파울 3개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거를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바로 그것은 이제 후반전이 보여주겠죠. 그렇죠. 자, 스코어 차이는 5점 차입니다. 잠시 후에 전반정리와 함께 3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주체육관입니다. 청주체육관입니다. 우리은행 2013-2014 여자 프로농구 KB스타즈 대 신한은행의 4라운드 대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3-28. 점수 차이는 5점이기 때문에요. 네. 이제 남은 3-4쿼터 아직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 팀 모두 전반전에는 뭐 전력 투구를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선수도 베스트 할비를 좀 나눠서 뛰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아마 3쿼터에 팀에 최대한 어떤 그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전력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박주영 선수가 발목이 돌아갔을 때 네. 임다식 감독이 아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렇죠. 돌아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스트랭맨과 커리 아직까지는 두 선수가 1대1 매치업을 갖지 않고 있는데 이제 3쿼터는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치겠네요. 그렇습니다. 3쿼터부터 이제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갈 거예요. 아마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3쿼터에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쿼터입니다. KB스타즈는 홍아란, 변현아, 정미란, 커리, 강하정 선수가 나와 있고요. 신한은행은 세윤아, 김단비, 스틱넷, 조은주, 곽주영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베스트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3쿼터입니다. 앞서 있는 KB스타즈. 변현아 커리 쪽 그러나 가로채게 스트링넷. 네, 커리의 움직임을 스트링넷 선수가 정확하게 차단을 하네요. 정밀한의 반칙입니다. 두 번째 개인 반칙. 그렇죠. 자 이제 커리와 스트링넷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이미 이번 패스를 스트링넷 선수가 잘 눈치를 챘어요. 그렇습니다. 뭐 벤치에 앉아 있어도 어떤 선수가 어떤 패스를 잘하는지 또 수비 패턴, 공격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다 파악을 하고 앉아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KB스타즈는 전반전에 썼던 스트링 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탑에는 강하정 선수가 있고요. 예. 바운드 패스 조은주 그리고 김단빅 길었습니다. 네. 리바운드는 변현아. 그렇죠. 날개에 있던 변현아 선수가 뛰어들어오면서 리바운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커리 골밑 접근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리바운드는 스트링맨 들어가지 않았어요. 커리 선수가 있는 곳에는 두 명 항상 있어요. 김단비 올려놓은 블락샷 정밀한 터치아웃 스트링맨입니다. 네, 그렇죠. 정밀한 선수 완전히 잡을 것을 뒤에서 스트링맨 선수가 치면서 예. 우리는 KB스타즈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보세요. 블락샷이 됐어요. 네. 정밀한이 김단비를 막아냈습니다. 3쿼터 양팀 모두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커리의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바우 다시 정민환이 잡아내고요. 이 패스가 김단비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김단비 선수 거기 언제 있었나요? 네. 그를 가져갑니다. 세윤아. 네. 홍아란이 준비하고 있네요. 골밑 투입. 스트링맨. 그렇죠. 3쿼터 첫 득점 네. 올렸습니다. 정민환 선수 수비였기 때문에 스트링 선수에게 골이 투입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석점자로 따라붙는 신한은행이고요. 변현아 접근해 갑니다. 코너에서 정밀한 석점 길었습니다. 네. 안 들어갔을 때 박스 아웃을 신한은행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네요. 네. 글쎄 전반전이 보이지 않는 만큼 신한은행 선수들이 3쿼터에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예. 박주영 짝골 밑에서 실패 스트링맨. 아 파울 인정돼요. 네. 박주영 선수가 앞서 먼저 넣어줬어야 됐을 텐데요. 네. 여기서 넣지 못했는데 약간 커리 선수를 의식한 슛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트링맨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신한은행은 김현주가 들어오고요. 김단비가 빠졌습니다. 전반에 스트링맨 선수가 3득점 출전시간이 6분 4초였고요. 자 3쿼터에 들어와서 자유투 그리고 앞서 2득점이 있습니다. 오늘 6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3개 자유투 2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네. 이제 뭐 스트링맨 선수의 동무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스트링맨의 높이를 막아줄 선수는 KB스타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민환 선수가 오늘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데요. 득점은 없는 상황이고요. 자, 앞서 3점 슛을 쏴봤는데 들어가지 않고 정민환을 교체해줬습니다. 네. 오늘은 뭐 김수현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수비에서는 많은 보탬을 받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현아 다가가다가 빼줍니다. 홍아란. 다시 홍아란 받았습니다. 수비가 미스매치가 됐는데요. 골밑 쪽으로! 아, 파울로 끊어지네요. 네. 최윤아와 김수현 선수가 매치업을 가졌고요. 미스매치가 난 상황에서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슛하기 이전에 파울로 잘 끊어준 최윤아 선수예요. 네. 변현아의 패스
정면에서 홍하나 면연화 받았습니다. 자, 골밑 쪽으로 넣어주고요. 두 명의 수비. 허리가 다가가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강하정의 슛 불발. 그리고 다시 잡았고. 네, 강하정 선수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앞니만 맞는 슛을 시도합니다. 네, 면연화의 돌파. 아, 따라가던 김현주 선수죠. 파울 인정이 되네요. 네. 첫 번째 게임 마칩니다. 3쿼터 들어서 아직까지 KB스타즈의 득점은 없고요. 신한은행이 한 점 차로 추격을 해온 상황입니다. 강하정 잡자마자 돌파 시도합니다. 골밑! 아, 들어가네요. 빠져나옵니다. 아, 마지막에 슛을 했을 때 스냅이 너무 네. 강했어요. 튕겨 나오는 슛이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는 KB스타즈. 네, KB스타즈는 수비에 변화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슬기 좋은 수가 있어요. 네, 측면에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빼내는 변현아. 네, 김현철 선수 드리블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네. 드리블을 하면서 변현 선수에게 골을 뺏겼습니다. 돌면서 쏩니다. 2점! 3쿼터의 첫 득점을 변현아가 끊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그대로 골로 연결하는 변현아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9득점째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35대 32. 조은재 패스 가로채기. 김수현 손 맞고 나갔습니다. 네, 오버헤드로 패스를 하기 때문에 수비수가 그 볼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바운드라든가 그런 식으로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모두가 볼을 잡은 손을 위로 올리는 그런 부분을 종종 봅니다. 네. 오늘 김수현 선수의 수비는 좋아요. 그렇죠. 블락샷도 두 개나 있고요. 김규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올려놓는 곽주영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는 변현아가 잡았습니다. 열렸는데요. 강하정의 세리머니! 들어갑니다. 아, 오늘 강하정의 석점 슛이 폭발을 합니다. 오늘 3개째. 네. 그리고 11득점째 올렸습니다. 강하정 선수 이렇게 석점을 잘 넣은 선수인데 그동안 정말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네. 오늘 이 석점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최연아 세리머니! 맞받았습니다. 네, 최연아 선수 조용하게 있다가 멋지게 석점을 넣어줍니다. 네, 날아가는 신한은행 석점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커리가 올라갑니다. 커리의 석점 실패됐고요. 네, 오늘 커리 선수는 아직 석점은 넣지 못하고 있어요. 네, 조은지 공 놓칩니다. 떨어진 공을 두 명의 수면, 세 명의 선수가 달라붙었는데요. 네, 최연아에 대한 집중력을 3쿼터에 보여주는 양팀의 선수들이네요. 네, 공격권은 신한은행 공격권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예, 배인호 선수가 좋은 선수가 드리블 치고 있는데 볼을 치면서 그 볼이 헬드볼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커리를 뺐고요. 콜맨을 투입시켰습니다. 네, 커리 선수가 석점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수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성실한 콜맨 선수를 투입했다고 볼 수 있죠. 스트링맨이 빼는데요. 이 패스 강하정 가로채기 실패. 아, 강하정의 반칙이 지적이 됐네요. 아, 강하정 선수가 저렇게 어필도 하는군요. 개인 반칙 3개째가 됐습니다. 예, 아주 강하게 거의 파울 아니다.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규희 선수도 큰 모션을 잘 취했던 것 같아요. 네. 반칙을 또 끌어냈습니다. 스탱넨이 잡아줍니다. 조은주가 골밑 쪽으로 접근해 가다가 던집니다. 아, 네, 구도를 맞춰서 이 득점. 네. 좋네요. 점수는 한 점 차. 김수현. 콜맨. 다가갑니다. 수비는 스틱넷. 돌면서 두 점 올려줍니다. 왜 콜맨 선수가 수비도 잘해서 공격도 또 간간히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보세요. 스트링 선수를 완벽하게 중심을 틀어지게 만들면서 3라운드 점프슛이 성공됐습니다. 네. 박주영의 슛. 네, 강하정 선수의 파울이 인정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강하정 선수는 반칙이 4개가 되는데요. 오늘 그렇죠. 3점슛 감각이 상당히 좋은데 일찍 벤치로 물러나는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네. 보세요. 너무 또 컨디션이 좋아도 이런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 네. 네. 바로 바꿔줍니다. 신성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4쿼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강하정 선수를 펄 4개 띄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박주영 선수가 오늘 4득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유투 2개 얻어냈습니다. 1구 성공. 박주영 선수 1m83cm의 신장인데 뭐 내외력을 넘나듭니다. 포스트 포스트 또 밖에서 석점까지도 시도하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들이 거꾸로 들어온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개 모두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6점 득점 패스 득점을 했고요. 40대 39 한 점 차까지 신한은행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역전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역전을 못 시켰죠. 네. 조주가 빠지고 김남희가 들어왔습니다. 20대 됐어요. 전현아와 김남비의 매치업. 뒤에서 아, 옆에서 박경선 선수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스트링맨 하겠죠? 수비는 콜맨. 스트링맨! 아~ 득점 인정됐습니다. 네. 3대 마치. 콜맨 선수를 어디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붙이면서 슛을 시도한 것이 추가 네. 자유투까지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박주영 선수가 잘 도와줬고 그걸 잘 빼서 보세요. 정확하게 붙이면서 슛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 남겨놓고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이제 41대 40으로 역전을 해놓은 상태고요. 작전 시간을 서동철 감독이 불렀습니다. 얼리로 하는데 현아 괜찮아. 빨리 백코트 해. 괜찮아. 계속 그거 갖다 신경 쓰지 말고 얼리 하는데 스위치 하지. 가운데를 넣어주는 것도 넣어주는 거지만 큰 애가 많으면 파란 말이야. 넓혀줘. 스위치 하면 원아웃을 넓혀주라고. 어? 해야지. 자 괜찮아. 자 다시 정비해. 왜 우리는 어쩌다가 뭐 쭉 다운돼. 다운되지 말라니까. 이럴 때수록 누가 으쌰으쌰 하란 말이야 너. 또 올라오나 보고. 자 수비 보고 배트맨이면은 자 아까처럼 저 저주를 똑같이 해봐. 처음 스타트처럼 자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거 스크린 왜 안 했어 아까 넘어져 넘어져 아 조동철 감독이 네. 그냥 넘어지라고 하네요. 스크린 걸렸을 때 안 되면 넘어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이 팀이 왜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한지를 또 서동철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그렇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으쌰으쌰 네. 분위기를 띄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버액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선수들이 서류가 뭐 손뼉을 친다거나 뭐 네. 뒤에서 뭐 언니 화이팅 하면서 또 후배들한테 괜찮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가 기분이 업이 돼야 또 플레이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서동철 감독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스팅맨이 추가 다이어트 얻었습니다. 보너스 원샷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석점 네. 플레이 만들어내면서 이제 2점 앞서 나가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렇죠. 스트링맨 선수의 높이를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KB스타즈예요. 그래도 KB스타즈의 스리트 존을 너무 길게 가져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도 스트링맨이 가로채기! 똑같은 상황에서 예. 그리고 본인이 골밑까지 접근! 네. 자 홍원한 선수가 넘어져 봤는데요.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 본인 선수가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지려고 네. 네, 휘슬 신고하지 않습니다. 최윤아 그러나 그렇죠. 스트링맨 골밑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요. 네. 3쿼터에 지금 스트링맨 선수에게 많이 점수를 뺏기고 그렇습니다. 있는 KB스타즈네요. 스트링 선수가 가만히 서 있다가 스트링 선수 골을 갖고 타이밍 맞춰서 커팅 플레이가 상당히 잘 먹히고 있습니다. 네. 김수현 다시 빼줍니다. 심성현 본인이 쏩니다. 앞립 맞고 떨어진 공을 콜맨이 쫓아가는데요. 아, 머리 밖으로 나갔어요. 최윤아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네네. 잡으려고 하는데 최윤아 선수가 볼을 건드려놨고 그 볼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보세요. 발에 맞았네요. 어떻게 보면 콜맨 선수가 해방을 돈 거네요. 네. 네. 마지막에는 최윤아 선수의 다리에 맞고 나갔습니다. 예. KB스타즈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커리를 집어넣고요. 예. 그리고 정미라도 투입시켰고 신한은행은 박주영이 빠지면서 조은지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KB스타즈는 요 멤버가 들어갈 경우는 올아웃 공격이 가능합니다. 네. 김채원 선수도 들어와 있는 KB스타즈. 홍하나의 패스. 변현아가 받았습니다. 수비는 김규희. 팔을 집어넣다가 반칙. 네.
파울이 인정됐어요. 네. 패스를 하지 말고 드리블 칠 때는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자세가 낮춰져야 되는데 모두가 볼을 뺏으려고 해요. 프로 선수들입니다. 쉽게 뺏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패스가 이제 나갔습니다. 정밀한 맞았습니다. 골밑쪽으로 제나 네, 제나 선수가 일단 방어를 해냅니다. 뒤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볼을 밖으로 쳐냈습니다. 네. 신한은행의 수비 형태에 보면 정석적인 맨투맨 패스를 하고 있어요. 공격 제한 시간 8초입니다. 길게 뒤쪽으로 빼주고요. 홍하란 선수가 변현아에게 다시 줍니다. 남은 시간 3초. 변현아 득점 실패. 아, 이번에 또 김채원 선수가 치면서 공격권을 신현행 볼로 넘어가겠습니다. 40점에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KB스타즈인데요. 예. 3쿼터에 7점 넣고 있죠. 네. 김규희. 자, 스틱맨이 올라갑니다. 3점 성공. 아, 스틱맨 선수가 펄펄 납니다. 3쿼터에 이렇게 많은 득점을 해도 되나요? 아, 3쿼터에만 득점이 12득점이에요. 네, 12점을 넣고 있습니다. 홍하란의 돌파! 아, 김연아요! 들어가지 않고요. 다시 잡았습니다. 아, 그래도 홍하란 선수님이 간지런하게 경주입니다. 거리! 득점 아, 인정됩니다. 네, 최현 선수가 거리를 나서 득점이 성공이 됐고요. 네. 추가 자리까지 얻게 되는 허리 선수입니다. 아, 스트링맨 선수가 바깥쪽에서 석점 플레이를 해줬다면 허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석점 플레이를 해줍니다. 플러스 원샷. 이제 40점대를 넘어선 KB스타즈. 오늘 11득점 리바운드 3개입니다. 다루책이 1개 있고요. 추가 자유투 들어갑니다. 47대 43. 네, 커리 선수도 이제 12점 넣고 있습니다. 네. 정면에 김담비입니다. 따돌리고 들어가다가 짧은 아. 패스 스트링맨 공 놓칩니다. 거리 너무 선수들 수비수가 많은데 패스를 해줬어요. 대각선으로 빼주네요. 네, 실책이 나온 신한은행입니다. 변현아가 들어가서 완벽한 속에서 한 발도 닿았지만 아. 득점 실패. 너무 스텝을 길게 놨습니다. 중심이 슛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지쳤어요. 스트링맨의 아. 득점입니다. 역시 스트링맨 선수도 조금 마지막에 중심이 흐트러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해주네요. 네, 3쿼터에만 14득점째 변현아 석점 실패. 아, 못 넘기죠. 김기서자 띄워주는데 네, 최윤아가 넣어주질 못합니다. 스트링맨 바깥쪽으로 김규희. 최윤아가 받아줍니다. 정면에서 스트링맨의 석점 이번에 아, 들어가지 않네요. 허리와 선수의 플레이기에 정말 멋있습니다. 네. 보통 애호되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홍하란 스크린 이용해서 정면으로 가봅니다. 스위치 되지 않고요. 정밀한이 다가가서 여유차차 뒤로 진짜, 뺍니다. 네. 공격 제한 시간 4초, 3초. 자, 홍하란이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고 커리 아, 잡았지만 닝에 그렇죠. 닝에 맞아야 24초가 돌아가는데 네. 지금 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스타즈 샤클레에 걸리는 KB스타즈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맞지 않았네요. 네. 백보드에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스트링맨 빼줬고요. KB스타즈는 변현아 빼면서 심성영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김채원 선수도 들어갔고요. 김규희. 다시 한번 최윤아가 접근. 아, 허리에 반칙. 그렇죠. 최윤아 선수가 퉁퉁 치면서 상대편 파워를 얻어냈네요. 네. 커리는 첫 번째 게임 반칙이었고요. 팀 파울에 걸려있는 KB스타즈입니다. 신한은행은 김현주 나오고요. 조은주 선수가 빠졌습니다. 네. 일단 뭐 4쿼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상대편이 계속 뺐었을 때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김현주 선수의 석점이 좀 석점을 기대하는 인다시 감각입니다. 네. 신한은행은 스트링맨 선수 쉬게 하고 있는 3쿼터 남은 56.2초입니다. 오늘 100%의 자유투성훈입니다.
51대 43. 아, 지금 3쿼터에만 14득점인데요.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스트링맨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렇죠. 오늘 17득점을 열었고 대체 들어간 스트링맨 선수입니다. 커리, 비어드를 앞에다 두고 쏩니다. 반칙. 아직 반칙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비어드 선수는 5반칙 퇴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또 이제 3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스트링 선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커리 선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비어드 선수입니다. 예. 커리 선수를 1쿼터 때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결국 3쿼터 끝나기 전에 포트를 빠져나갑니다. 네, 커리 선수 6득점 넣어줬었어요. 네. 수비를 상당히 잘해줬고 커리 선수를 나름대로 잘 막아주면서 지금 11득점에 붙어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트링맨 선수가 이제 남은 4쿼터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을 앞서 많이 저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1쿼터에 뛰지 않았던 스트링맨 네. 선수입니다. 커리는 자유투 1구 실패하네요. 네, 스트링맨 선수는 19경, 평균 19.58점, 그러니까 58초,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신한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구는 성공. 51대 44, 39.3초 남아있습니다. 대각선 김단비. 반대쪽 김현주 쏩니다. 석점 기록고 리바운드. 아! 볼 떨어뜨리면서 살려내는 데이비스타즈 공격권 얻어냈습니다. 네. 아, 스테이 선수가 손바닥 한번 봤어요. 볼이 미끄러졌던 것 같아요. 네. 21초 남아있는 3쿼터. 샷클락 꺼져 있습니다. 게임클락 남아있는 시간은 16초. 정면에 김채원. 던집니다. 실패! 정민환 리바운드 잡았는데요. 쳐내면서 다시 한번 KB스타즈의 공격권입니다. 네. KB스타즈 입장에서는 2점이든 3점이든 한번 공격을 하고 넣고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허리 선수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정민환 받아서 다가갑니다. 올려놨는데요. 들어가지 않고. 자, 마지막 공격 기회가 신한대행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스트링맨 리버스 드리블 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3쿼터 종료. 네. 51대 44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어드 선수의 경찰 5개가 나름대로 스트링맨 선수가 4쿼터 쉬지 못하게 만들어놨지만 네. 그래도 비어드 선수가 일단 커리 선수를 좀 주춤하게 만들어주면서 일단 안산 신한대행이 앞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위와 3위 팀의 맞대결입니다. 마지막 10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청주체육관입니다. 이제 10분 남겨놓고 있는데요. 51대 44. 3쿼터 때 신한은행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청주 KB스타즈 홈팬들은 많이 찾아와 있는데요. 3쿼터 때 리드를 뺏긴 KB스타즈입니다. 득점은 커리 선수가 13득점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인데요. 트윙맨 선수가 3쿼터에만 14득점을 몰아넣으면서 17득점으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입니다. 성공률도 71%예요. 대단하죠. 네. 스트링맨 선수가 이제 4쿼터를 모두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커리 선수가 이 본인의 득점을 조금 더 올려줘야지만 평균 득점이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링맨 선수도 개인파울 1개, 커리 선수도 개인파울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뒤져있는 KB스타즈의 공격으로 4쿼터 시작됐습니다. 변현아 집어넣습니다. 4쿼터 시작하자마자 석점. 네, 변현 선수. 4쿼터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변화 선수입니다. 네, 12득점째. 바로 커리 선수가 스크린을 해줬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의 변현수의 석점이었습니다. 김단비는 에어볼. 정밀한. 굴절됐습니다만 커리가 잡았습니다. 스트링맨을 상대로 골밑 접근 다시 뺍니다. 인사이드. 커리 돌면서 던집니다. 들어가요. 한 발로 상대편의 어떤 그 흐름을 흐트러놓는 그런 스텝을 놓으면서 그대로 넣어주네요. 아, 유럽도 대단한 커리 선수입니다. 네, 점수는 두 점 차입니다. 스트링맨 코너에서 다시 한번 쏴봤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이 공을 건져내는 신한은행입니다. 김단비. 아, 에어브리어. 여기어서 빠지네요. 그렇죠. 어림없는 골이 건져지는 김단비 선수예요. 네. 본인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다시 감독이 마음에 안 듭니다. 김단비를 불러드리고요. 네. 박주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일단 수시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앉았다가 안정을 취하고 들어올 고려가 있는 김단비 선수예요. 네. 정밀한 커리 정기현 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격 제한 시간은 5초. 변현아 쪽으로 가는 패스 네. 끊깁니다. 그렇죠. 자, 길게 한 번에 스트링맨 쪽으로 아. 커리 터치아웃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폴의 라인을 커리 선수가 차단하는 네. 그런 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KB 스타즈는요. 하이에서 로우로 패스해주는 길목들이 번번이 차단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일단 볼이 길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제 수비를 하는 신한은행 선수들이 수비 자세가 상당히 좋거든요. 네. 보고서 곳을 막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트링맨이 득점 아, 가볍게 올려줍니다. 작전에 의한 베이스라인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19득점째. 변현아. 라인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현주를 상대로 들어가 봅니다.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코너에서 쏩니다. 강하정의 속전 불발. 리바운드는 스트링맨. 네. 아, 가로채기 정민아. 그렇죠. 리바운드 잘해놓고 싸움을 붙이면서 볼을 뺏기는 네. 스트링맨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KB스타즈의 공격. 변현아 뚫고 들어갑니다. 아, 마지막에 박경희 선수의 손이 쳤어요. 슛 동작으로 간주되면서 잘 투톱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게임 반칙 박주영이고요. 팔을 건드렸네요. 네, 완벽하게 팔을 쳤습니다. 김현주 선수가 변현아 선수를 수비하다 번번이 꾸미다 보니까요. 네.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비 부분에서는 맨투맨을 했을 때는 김현주 선수가 수비하는 선수가 공격적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김현주 선수가 계속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 글쎄요. 사실은 김현주 선수가 들어왔을 때 항상 존을 섰었는데 오늘은 맨투맨 수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현아 자유투 1군은 실패. 오늘 12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군은 들어갑니다. 4쿼터에 석점을 하나 집어넣으면서 변현아 선수가 추격을 시작하기 4쿼터에 시작을 했는데요. 자, 53대 52고요. 스트링맨은 또 한 번 득점입니다. 지금 스트링맨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모두가 무빙으로 움직이면서의 커팅 플레이거든요. 네. 그것을 KB 스타즈가 좀 막아줄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한 선수는 저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3-4쿼터 때 스트링맨 선수에게 너무나 많은 득점을 허용하는데요. 그렇죠. 변현아 막혀있습니다. 네. 3명의 수비. 네, 지금 KB 스타즈의 공격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수비 형태를 가져가는 신한은행이에요. 보세요. 로커스트에서 볼을 잡았으면 언제나 트랩 디펜스 두 명이 수비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규희 선수가 변현아 선수를 아주 가까이서 수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모두가 스위치 패스예요. 변현아의 석점! 아, 쫓아갑니다. 넘어졌어요. 공격권은 신한은행. 그렇죠. 근데 오늘 커리 선수가 그래도 예전에는 좀 막 풀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미간이 찌그러지고 조금 인상을 썼는데 오늘 그래도 웃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현아 선수도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체력적으로 네. 4쿼터에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조우주 들어갑니다. 한 발 다가가서 올려놨습니다. 아, 그런 선수가 흔들어놨죠. 터치하십니다. 아, 조우주 선수가 좀 아깝다라는 표정이죠. 네. 편안하게 올려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민망하고 다시 리바이 잡고 잡는 거예요. 조우주 선수가 자리를 잘 잡았네요. 네. 뭐 순간적인 커팅 플레이 또 수비가 붙었다가 치고 빠지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하는 네. 신한은행 선수입니다. 보세요. 신한은행 선수 가만히 아무것도 안 놓쳐 있다가 스크린 받고 바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박주영의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최인호 선수. 최인호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잡아주는 선수입니다. 네. 김규희.
골밑 쪽에 미스매치가 났습니다만 박주영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운드 패스 반대쪽에서 스트레이트. 네. 제너 선수가 자신의 길을 잡고 더 정확도가 있는 스트링 선수에게 골을 넣어줬습니다. 계속 스트링맨 쪽으로 삼각 패스 득점이 돼요. 네, 만들어지죠. 예. 네. 스트링맨 선수가 3쿼터와 4쿼터 그게 아마도 점이 20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3쿼터와 4쿼터만 20득점이에요. 네. 일단 뭐 2쿼터에 3점, 3쿼터에 14점, 예. 그리고 4쿼터에 지금 6득점을 넣고 있습니다. 네. 서동철 감독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아니 무슨 누구든지 스크린에 그렇게 쉽게 걸려가지고 파이브로 해. 다시 파이브로. 다시 정상적으로 파이브해. 자, 자기 자리 빨리빨리 들어가고 포스트 쪽에 그냥 원형을 해. 자기 자리 빨리빨리. 지금 야, 니네 지금 수비 공격 안 저 안 된다고 수비도 안 하면 어떻게 해? 자꾸 놓치지 말라고. 오펜스는 투 다운으로 해. 이렇게 해봐. 투 다운을 하는데 와서 주고 가서 주고 본 다음에 여기 탑에 있는 사람이 모를 스크린가 뭐 스크린 같은데 뭐 다운 스크린에서 나와 잡으라고. 이해가 돼? 어? Would you back set the back screen? Come back come down the screen for you. 자, 탑에 있는 사람이 포스트 주고 뭐한테 스크린 가라고. 어? 픽더 픽 거야 그쪽에서. 자, 다시 한번 해. 슈가 얼마 안 돼. 지금 정찰해야 돼. 다시 파이브야, 수비 파이브. 서동철 감독이 수비를 바꾸네요. 네. 지금까지 맨투맨을 했었는데 땅에서는지 못한다라고 지금 꾸준히 들었어요. 네. 선생님 발이 땅에 붙어있는 그런 부분을 써야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명대를 바꿨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격 형태도 지금 선수에게 얘기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지역 수비는 상당히 잘 됐었는데요. 네. 변현아 받았습니다. 허리 수비는 조은주 던집니다. 2점 성공. 감각적으로 올려주는 소시 성공이 되네요. 57 대 52. 네. 네, 정상적인 스리트 조은인지 아니면 강하정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네. 김규희 올라갑니다. 짧았고요. 다시 잡아내는 쪽은 신한은행. 네. 최윤아 쏩니다. 석점 이번에도 실패. 떨어진 공을 쫓아가서 살려내는 김규희. 그렇죠. 리바운드 잘 잡고 존에서는 이렇게 리바운드를 잘 잡아줘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링맨 결국 해결하는 스트링맨 선수네요. 세 번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해결사 노릇을 하는 스트링맨 선수입니다. 네. 59대 52. 강하정 빼는 과정에서 스트링맨 가로채기. 가까운 데서의 패스였어요. 레이업 성공. 그렇죠. 뭐 4쿼터에는 스트링맨 선수만 10득점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 선수도 모두 득점이 없어요 4쿼터에. 그렇습니다. 아 오늘 이 스트링맨 선수를 막지 못하면 네. 또 KB스타즈의 커리를 막지 못하면 승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3, 4쿼터 때 스트링맨을 막지 못하다 보니까 KB스타즈가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렇죠. 아 왜 그래 갑자기. 아 지금 이거가 문제가 아니야.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스쿼는 얼마 안 되는 거야. 아 스쿼 더 줘도 좋아. 아 너희 태도가 문제야 태도가.
자세가 문제야, 자세가. 자, 무조건 얼리를 해, 부르지 마. 무조건 얼리를 해. 자, 파이브 수비하고, 저 리바운드 하고, 리바운드. 의욕이 없다는 지적인가요? 네, 선수들 계속해서 무기력한 공격이나 수비를 하면 안 되죠. 일단 자세,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라는 서동철 감독이었고요. 일단 공격 형태에서 이제 얼리오프스 좀 빠른 공격을 해달라는, 수비가 들어오기 이전에 파생되는 공격을 해달라는 얘기였고요. 네. 일단 수비에서는 이제 5, 3, 2 존을 쓰라는 그런 주문을 내렸습니다. 네. 매 순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농구에서 특히나 이 4쿼터 시간이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렇죠. KB스타즈 선수들이 전반까지 잘 경기를 펼쳤는데 3, 4쿼터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커리의 도타! 득점은 안 됐습니다만 네, 잘 터졌습니다. 네. 박현 선수가 펄을 했지만 그래도 아픈가 봐요. 대퇴부 쪽으로. 아, 커리 선수의 무릎이 대퇴부를 한번 부딪혔네요. 네. KB 스타즈 선수들은 커리 선수의 승부욕. 네. 다른 선수들이 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커리 선수는 뭐 안 되면 굉장히 그것이 모든 것이 얼굴이 날아가잖아요. 61대 53. 남은 시간은 4분 41초입니다. 커리의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갑니다. KB 스타즈가 4쿼터 때 무기력한 부분이 또 수비에서 나오고 있는데 수비에서 반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움직임이 좀 잘 원활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안 될 경우에는 수비를 또 파울이라도 해서 네. 수비를 좀 공부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팀 파울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비는 최대한 4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파울은. 박주영의 골밑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잡습니다. 네. 세컨리바드를 다 주는 데비스타즈의 수비예요. 뒤에서 가로채기 시도하던 맞습니다. 커리 반칙. 오늘 커리 서슴만 감동 잡은 루커를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대리는 커리 선수는 두 번째 게임 반칙이 됐습니다. 터치아웃으로 상황이 됐네요. 좋은 주의 돌파 빼냈습니다. 정민아 선수가 잘 쳐줬고요. 자 그리고 커리가 치고 나갑니다. 끝까지 다가간 거죠. 반칙. 스트링맨. 네, 파울이 인정이 되네요. 두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네. 밑에서 힘이 들어가니까 허리 공격 복고를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위로 드는 동작에서의 그만큼 기침이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유투 두 개입니다. 방금 전 자유투 두 개 모두 집어넣었던 커리. 들어갑니다, 여기도. 네. 지금 득점으로 20득점 올려놨어요. 네. 커리 타임이 4쿼터 되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또 스팅맨 타임이 3, 4쿼터 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75%의 성공입니다. 두 개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61대 56. 서동철 감독은 벤치에서 리바운드를 하라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비의 마지막은 리바운드거든요. 네. 김규희가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느긋하게 넣어주는 김규희 선수네요. 네. 네. 63대 56. 강하정이 빠져나왔습니다. 변현아 받았고요. 코너 쪽에 정미란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정미란. 역시 정미란 선수. 석점 한 방 있는 선수거든요. 네. 계속해서 침묵하던 정미란이었는데요. 대단합니다. 정미란 선수 석점 성공률 1위에 올라있는 선수예요. 네. 49.1%의 아주 높은 성공률을 갖고 있습니다. 4쿼터에 집어넣습니다. 63대 59. 정면에서 치고 들어가다가 빼줍니다. 스팅맨의 골밑 득점. 이번에도 스팅맨을 놓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찬스하는 자리입니다. 4쿼터에만 12득점째. 아 대단합니다. 26득점을 이뤄놓고 있어요. 65대 59. 홍하란. 스팅. 자 커리를
받고 두 점 네. 올렸습니다. 백업 플레이 홍원한가의 호흡이 상당히 잘 맞은 플레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트링맨을 잘 따돌린 커리를 홍원한 선수가 잘 봤습니다. 아, 그렇죠. 정확하게 눈이 맞아서 네. 패스를 해줬고 커리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세요. 아, 정확하게. 잘 찔러주네요. 네, 미스매치가 된 상황에서 네. 이제 정확하게 볼을 주려고 하니까 스테인 선수가 인터셉트를 하려고 나왔거든요. 그것을 네. 이용을 한 공격이었습니다. 막가지 마라. 자, 이번엔 임다식 감독입니다. 이전 게임을 해야 돼. 알겠어? 어? 어디 가느냐? 아, 나 참. 그거 야. 존이라도 얘네 존이라도 멘티만 쳐서 커리 저 키라한테 스킬 많이 해. 키라가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고. 알겠어? 어? 반대 들어와봐. 딴 거 하지 말고 3부터 수비만 해. 야, 지금 여기서 수비를 더 저기, 아, 야, 오펜스가 중요한 게 수비야. 수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3번 주지 말고 시시템 시시템하고 2점 게임을 하란 말이야. 알겠죠? 존에서 담벼 길게 딱딱 끌어서 따면서 빼주란 말이야. 딱딱딱 아니면 올라가고 어? 움직여야 돼. 어? 임다식 감독 역시 수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양팀 감독이 모두 수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험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공격, 2점 공격, 2점 게임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내렸습니다. 네. 양팀 모두 해결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남은 시간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켜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파울 관리 또 파울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가가 네. 큰 관건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커리와 스팅레이 선수가 또 어떤 루트에 득점을 하는가도 상당히 재미있는 볼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2분 49초 65대 61 앞서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스트링맨. 네, 게임스타즈 3-2 조언에서 이제 맨투맨 디펜스로 네. 지금 바꿨어요. 오른쪽에 김단비입니다. 변현아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스트링맨 허리의 수비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스트링 선수가 장기가 각도가 없거든요. 예. 각도 없는 상황에서의 훅슛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변현아. 뒤쪽으로 빼줍니다. 커리. 자, 페인트 존에서 한 발로 다가가서 집어 넣습니다. 아~ 자, 스트링맨이 해주면 이제 커리가 케미스타즈는 해주는데요. 저 지그재그 스텝을 정확하게 놓고 공격을 해주는 네. 커리 선수입니다. 2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넉점 차인데요. 최윤아의 패스. 자, 다가가는 스트링맨 골 밑까지 득점은 안 되고 커리가 잡았습니다. 지금 수비자를 너무 의식한 슛이었어요. 머리 커리 뒤로 줍니다. 바깥쪽에서 강하정 변현아. 다른 선수들 움직임 좀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다가갑니다. 변현아 골 밑까지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아, 변현아 선수가 커리 선수가 해야 될 것을 본인이 해결하는 변현아 선수입니다. 네. 이제 뭐 루트가 공격 루트가 둘로 나눠지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러면 오히려 신한은행에서는 수비력이 상당히 버겁습니다. 예, 양팀의 네. 해결사 선수들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스트링맨, 커리 그리고 이제 변현아가 해줬고요. 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김단비 선수가 또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67대 65, 두 점 차입니다. 네, 근데 김다미 선수가 지금 벤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링맨 올라가는 거죠? 반칙입니다. 예, 커리 선수 파울 걸 상대 잘해줬기 때문에 네. 뭐 슛하는 과정이라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죠. 아, 커리를 앞에다 두고도 그냥 올라가네요. 그럼요, 뭐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죠. 렌즈가 또 빠졌나요? 아, 좀 급하게 빠진 렌즈를 끼워넣고 있는데요. 아, 커리와 스트링맨의 싸움. 자, 마지막에 더욱더 불꽃 튀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두 선수는 뭐 모두가 라이벌이에요. 공원도 그렇죠. 공원도 1, 2위 차지하고 있죠. 득점 1, 2위 차지하고 있죠. 아, 리바운드 2, 3위 차지하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네.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잘 던지겠습니다. 1분 17초 남아있는 4쿼터. 중요한 자유입니다. 오늘 31득점. 리바운드 5개, 가로채기 3개나 있습니다. 1부 들어갑니다. 32득점째. 68대 65. 자유 성공률은 오늘 83%입니다. 2구도 들어갑니다. 네. 33득점째. 한 선수가 집어넣은 득점입니다. 네. 오늘 69점 중에 33점을 넣고 있습니다. 네. 변현아 받았습니다. 정면에서 파고듭니다. 커리, 커딧, 리맥갈리그 반칙! 득점은 아~ 안 됩니다. 자유 초반 두 개. 그렇죠. 미스매치를 잘 이용을 한, 활용을 한 공격 형태가 나오면서 네. 스테이 선수의 파워를 유도를 했습니다. 보세요. 김규희 선수와 미스매치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파울이 나왔죠. 김규희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는데 여기서 또 작전 시간이 불렸습니다. 임다식 감독이 좀 항의하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불렀네요. 그렇죠. 지금 파울에 대해서 팔을 쳤다라는 유상호 네. 주심의 얘기였습니다. 1분 4초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유투 두 개를 KB스타즈가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작전 시간 신한은행이 불렀습니다. 확실한 게임을 해야 돼. 알겠어. 지금 여기 저기 뭐야 프리드로 상황 이후에 프레스로 올라올 수 있어. 알겠어. 정찰을 하고 들어와서 저기 뭐야 A2로 한번 해봐. A2 A2에서 정장주 전화해서 치고 들어가서 2점 시작 한번 해. 완벽 오픈 샷으로 싸워야 되고 어 그다음에 슛은 다음에 리바운드야. 알겠지. A2야. 아, A2 들어. A2. 야, 디펜스에서 이제 마지막 디펜스에서 리바운드라고 시스템 빠빠 스티치하고 슬퍼를 맞으면 안 돼. 선수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자, 자유투가 자유투를 넣고 나면 상대편이 올컷을 붙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고요. 네. 지금 저 선수들이 리바운드도 중요하고 또 뭐 볼 가스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이점도 중요하고 모든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줬는데 예. 코트 안에 들어와서 그걸 다 잊는 선수 분명히 있습니다. 다 기억하는 선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석점을 얻어 맞으면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또 KB 스타즈가 석점을 잘 넣는 팀인데 그렇죠. 허용을 할 것인지 잘 막아낼 것인지 남은 1분 4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자유투 두 개를 이제 커리 선수가 넣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커리 선수는 이제 이 자유투 두 개가 들어간다면 25득점을 올리는 네. 상황입니다. 넉점 차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자유투를 얻어놓고서 작전 타임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1구가 실패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1구! 그대로 말이! 그대로 말이 현실로 됐어요. 제가 말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2구 들어갑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 확률적으로 그런 예. 논문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 예. 69대 66입니다. 석점 차. 스트링맨. 스크린 와달라는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수비가 바뀌었고요. 스크린 걸어줍니다. 정면에서 최윤아 파고듭니다. 던지는데요. 들어갑니다. 최윤아. 아, 최윤아가 왜 최윤아인지 그대로 보여준 예. 뱅크슛입니다. 2점 뱅크슛이에요. 71대 아. 66. 수비 형태 9명을 다 쳐다보고 공격을 했어요. 정면에 변현아 떨어뜨리고 반대쪽에 강하정 정밀한 쏘지 못합니다. 다시 변현아에게 돌아왔고 정면에서 던집니다. 변현아의 석점 실패. 네. 그리고 리바운드는 최윤아. 아, 역시 또 최윤아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줬네요. 반칙 불립니다. 네, 정기력 선수의 파울이죠. 아, 중요한 역할을 마지막에 하는 최윤아 선수입니다. 네, 71대 66, 남은 시간 17.5초고요. 네. 공격권이 신한은행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별 이변이 없는 한
신한은행이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최인호 선수의 그 이 득점 굉장히 중요한 이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까지요. 네. 자, 스틱맨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B스타즈 대 신한은행의 4라운드 경기 71대 66으로 원정팀 신한은행이 승리를 거둡니다. 마지막에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최윤하 선수가 또 득점에 의한 리바운드를 잡아내면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고요. 네. 특히나 이 3, 4쿼터 때 스틱맨 선수의 맹활약이 또 신한은행의 승리를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3득점이 맞나요? 대단한 득점을 올려주는 스틱맨 선수입니다. 네. 네.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의 임다식 감독인데요. My Sports Channel, Spo TV.